문재인 정부 최대 규모 도시 재생 사업인 통영 폐조선소 도시 재생 사업이 토양 오염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MBC 경남 연속 보도에 대해 추진기관 최고 책임자들이 사업을 꼭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의회와 통영시 의회도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 주체는 경상남도와 통영시 LH입니다. 세 사업 주체 최고 책임자들에게 사업 추진 의지를 물어봤습니다. 통영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1호 도시재생사업이기도 하고요. 우리 경남에도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책임지고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일이 되기는 힘들어도 그렇게 뭐 지체되고 있는 건 아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하실 겁니까? 네, 당연히 해야죠. 저희들 토지를 구입했고 여기는 이제 신화조선소인데요. 이게 복합 리조트 개발도 가능하고. 추진기관 최고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사업을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재산정 결과 약 1,000억 원가량 소요가 된다. 이 내용은 뭐죠? 실제적인 토양오염 증가 비용은 저희는 230억, 250억 정도로 자,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조 1,000억 규모의 국책사업 유치, 전국 유일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선정, 한국판 말매,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이라고 에드블룸을 띄운 게 지금 현재 봐서는 정말 헛바람이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속이라보다는 진행 과정이라 보면 좋겠고요. 최대한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기관 간 협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의회는 특위 구성이 가능한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화 SB 그 도시재생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토양 오염과 정화 비용 최대 1,000억 원, 민자유치 책임 떠넘기기까지 갖가지 문제가 드러난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 새 사업 주체와 지역 정치권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